자,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지입니다. 자, 내놔 그대로입니다. 합법은 상문까지 다 고릅니다. 1번에 2번이었고, 2번에 2번이었고, 3번에 5번이었고, 4번에 5번인데 약간의 오답률이 좀 높았죠. 이거 정답률 보니까 72%더라. 그냥 답 5번인 거 앞뒤 문맥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5번의 정답 1번이었고요. 6번에 5번, 7번에 4번, 8번에 5번, 9번에 2번입니다. 10번에 3번이었고요. 자, 11번 왔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 현대국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명사로 만드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로 파생한 것에 대한 얘기고, 명사처럼 보이는데 아직까지 형용사 혹은 동사의 품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맞죠? 따라서 같은 잠이라고 했을 때도, 잠 했을 때도 이 잠이 명사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동사로 쓰일 때도 있다는 얘기죠. 잠을 잘잠 이랬을 때는 앞에 있는 잠은 분명히 명사고요. 뒤에 있는 잘잠 했을 때 잠은요 동사입니다. 형태수 분석도 동일해요. 자 더하기 미음, 자 더하기 미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형태수 명칭이 다르죠. 그죠? 문법 요소는 달라집니다. 앞에 자 플러스 미음 할 때 미음을 우리는 뭐라 하고, 명사로 만들어준 전미사죠.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뒤에 거는 이제 명사 꼴로, 꼴이라는 것을 한자라고 치면 형이랍니다. 그래서 명사 형태 됐습니까? 그 중에서 명사형, 전성, 성질 할 때, 전성할 때 성자는 성질, 전, 성질을 전했다. 됐니? 그래서 명사형 전성음이랍니다. 앞에 것은 명사 파생전미사 혹은 명사 화전미사고, 뒤에 거는 이제 명사형 전성음입니다. 됐죠? 놀이 같은 경우는 놀다에서 온 말이죠. 놀이는 동사로 쓰이지 않고 그냥 명사입니다. 근데 놀이가 이 동사 형태의, 명사 형태 꼴의 동사일 때는 놈이라고 하죠. 놀, 리얼미야. 맞죠? 오늘 또 신나게 운동장에서 놈, 그죠? 할 때는 리얼미엄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전히 명사처럼 보이는데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서술어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겁니다. 요건 이제 보기를 읽으면 이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 읽지 않고 바로 답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1번 또 정답률 78%인데 솔직히 보기 제시문에 사문단에 나무 높이라는 이런 중세어 보지 말고요. 현대화되어 있는 나무의 높이죠. 누가 보더라도 나무의 높이는 품사가 뭐다? 높이는 명사가 되고요. 뒤에 나오는 높이 나는 새죠. 나는을 꾸미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아직까지 이 뭡니까? 부사 형태로 쓰인 거죠. 따라서 선지 4번 노폐가 파생부사다라는 것도 틀렸고요.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뭐다? 부사꼴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꾸로 되었죠. 정답 4번이고 12번 또 자, 선지 1번 같은 경우는요 많이 알미했을 때, 자, 이 기억의 용례가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서술어로 쓰이고 이랬죠. 따라서 아직까지 뭐로 안 된 거, 명사로 안 된 거 찾으면 됩니다. 선지 1번 같은 경우는 많이 알다라는 게 서술어 기능에서 요건 아직까지 명사가 안 됐는데, 두 번째 게 슬픈 요게 명사죠. 자, 이제 이렇게 합시다. 2번은 왜 틀렸어요? 복근이 명사죠. 3번은요? 군무를 춤과 동시에 이 춤은 댄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군무를 추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선지 3번은 묶음이 명사가 되죠. 맞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울음이죠. 자, 그래서 웃음은 명사가 맞는데, 자, 그 다음에 정답 4번이었어요. 13번 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틀립니다. 정답률 52%죠.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10년 전에 여러분들 선배들도 많이 틀렸습니다. 방송 뜨고 있어서, 방송이 아니죠. 동영상 뜨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걸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한글 맞춤법 한 31항이나 32항 쪽입니다, 이게. 정말 예전부터 여러분들 선배들도 많이 틀렸습니다. 선배들이 왜 틀렸는가 하면 딱 하나예요. 이 단어가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몰라서 애들이 대부분 틀립니다. 따라서 이것도 정답률 52%밖에 안 된 이유가 아마 한자인지 그걸 몰라서 뭐 틀린 확률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시효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이 A, B, C, D죠. 이 조건이 하나만 만족해야 됩니까? 네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요. 네 가지가 다 돼야 되죠. 그래서 A 캡, B 캡, C 캡, D 맞죠? 이것에 대한 총 교집합이 돼야지 쓴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성지 1번 기억은 무슨 조건이라는 얘기입니까? A 조건이 안 맞았다는 얘기고 맞죠? 2번은 B 조건, 3번은 C 조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도매 더하기 가격이고, 맞죠? 그렇다면 도매 가격에, 자, 동그라미 A 조건 보세요. 도매하고 가격이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 맞죠? 그러나 B 보세요.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이거나,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이거나,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가 돼야 되죠? 그런데 도매는 한자어고요, 가격도 한자어입니다. 따라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되었죠. 따라서 이 기억의 도매 가격이 된 것은 B 조건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선지 1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기억에 A 조건이라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수업 마치고 난 제가 그랬죠. 그거는 복습이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하다가 모르면 학부모는 수목, 금, 토, 일 늘 열려있으니 와서 여기서 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결석도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제가 강의를 녹음해놨으니까 듣고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이 특히 13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교무실에 있는 아무 선생님들한테 다 질문해도 다 답해줄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14번 왔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탐구 내용 보세요. 기억의 비표준 발음이 뭐예요? 글름이죠. 그 다음에 미연의 표준 발음이 뭡니까? 짤내죠. 둘 다 위험하죠. 그 다음에 기억의 자 표준 발음과 미연의 비표준 발음 나오죠. 이제 이건 뭡니까? 긍긍하고 미연이 뭐죠? 비표준 쌈내죠. 이걸 비비엄화가 일렀습니다. 따라서 염화 비염화니까 1, 2번 속에 답이 있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 이거죠? 했더니 뭐가 일났습니까? 거센소리 일난 거 맞죠? 축약 일났습니다. 정답 1번이라 15번 왔습니다. 정답 5번이죠? 5번 쪽에는 자, 관형절 한번 볼까요? 관형절. 자, 5번에 어디가 관형절이죠? 내가 어제 마신까지죠. 맞죠? 이거는 분명히 과거형 맞습니까? 맞죠? 그 과거형인데 쓰더라 했을 때 더가 미역 꿈속의 일도 아니고요. 무의식 쪽에 일어난 일도 아니죠. 맞죠? 정답 5번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이 정말 꿈만 같더라. 같더라. 그죠? 꿈속, 무의식. 그죠? 그럴 때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1문단부터 7문단까지예요. 흔히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낄 때는 보통 이처럼 문법 끝나고 16번 지문에 바로 인문제재와 무슨 지문이 합쳐졌을 때, 특히 과학지문이라도 합쳐졌을 때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인문제재 중에서도 철학제재 플러스 과학이론제재를 합쳐지면 아이들이 그해 등급이 훅 떨어집니다. 뭐지?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항상 그래서 문법 다 풀고 그 뒤에 16번부터 45번까지 문제가 뭐 있는가 한번 검토를 딱 하고, 별 거 없네. 요거 풀 수 있네. 싶은 거. 아, 그렇다면 전체 난이도가 대충 나옵니다. 자, 1문단부터 7문단까지 읽겠어요. 자, 서학이
17세기 초에 유입되었답니다. 맞죠? 이 서학에 반대해서 우리나라의 동학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자, 이 서학, 서양 학문 서적에 당시 서양의 과학 지식이 담겼다는 얘기죠. 맞죠? 그것이 우리 조선 사회에 참 큰 충격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문장이죠. 도입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연결어가 하지만이죠. 맞죠? 자, 이 1문장. 서양 서학에 뭐가 들어왔다? 과학 지식이 들어왔는데 충격이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대해서 거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두 번째 문장만 보더라도 아하, 앞으로 이 친구는 서양의 천문 지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나 아니면 서양의 의학에 대한 얘기를 하겠나 서양의 의학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양의 천문이 뭐예요?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꿈도 못 꿨고 그죠? 하늘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 근데 서양의 지식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의학만큼은 충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뭐 솔직히 그것도 좀 이해가 되죠? 허준이 최고니까, 그죠? 한의학의 최고인데, 뭐 서양의학에 특히 여러분들 그런 거 알죠? 인간의 몸에 뭐 되면 안 된다? 칼 되면 안 된다? 수술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사실이었죠. 신체의 발굴은 수지부모다. 무슨 뜻이죠? 몸이며, 머리털이며, 피부며, 이런 것들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헐게하거나 상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효의 처음이다라는 효경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단발령이라고 뭐 자르는 겁니까? 머리카락 잘라라 했을 때 안 된다! 상추를 잘라서 없다!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다? 부모한테 받은 건 날리법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자르는 것도 날리법석이었는데 서양과의 결심이 뭡니까? 해부학 맞냐 안 맞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하! 이 문장까지 있고 요 정도의 배경지식만 있어도 배경상식만 있어도 충분히 아 그랬겠다 미미했겠다 이해가 됩니다. 됐니? 세 번째 문장 봅니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의학 서적도 읽었지만 이에 대한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해서 이 문단에 이제 논평을 남긴 인물 누구 나옵니까? 이익 동그라미 두 개 하세요. 3문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누구 나와요? 최한기 나오죠? 동그라미 두 개 치세요. 자, 그렇다면 17세기 서양 유입된 서양의학에 대해서 논평한 친구가 누구누구다 지금? 이익이라는 친구와 최한기랍니다. 맞죠? 최한기는 수능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는 사람이네요. 자, 이익.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18세기 실학자 이익. 맞나? 서호사슬인가?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게 내가 저도 잘 기억을 안 나요. 이제.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 한자 풀이가 뭡니까 이게? 서양 나라의 의학이라는 거란 얘기죠. 서양 나라의 의 서국의 됐죠? 라는 글에서 이게 바로 이익이 쓴 거란 얘기입니다. 자, 아담 샬이 쓴 주제 군징의 일부를 체록하면서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이익이라는 친구가 나오네요. 서국이를 썼다. 이거는 뭐 그닥 안 중요한 거 같고 넘어가요. 자, 여기에는 아담 샬. 자, 주제 군징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일부를 체록하면서 옮겨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다. 주제 군징에는 당대 서양의학의 큰 변화를 이끈 근대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자, 아담 샬의 저서에는 뭐는 없다? 기계론적인 무슨 관? 인체관. 관은 없다죠.
조금 더 따진다면 기계론적 인체관이 어떤 겁니까? 해부학이나 생리학이라고 했어요. 아까 해부학은 아 당연히 우리 조선 전통 유학자들은 거부할 것이다. 이해제 그자. 자, 이 아담 샤리 책에는 이런 게 없답니다. 이 말은 결국 그닥 크게 벌은 안 들었을 것이다. 거부감은 안 들었을 것이다. 맞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신 이 아담 샤리 저서에는 이런 것들은 없지만 대신 아 당시 전부 다 뭡니까?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였다. 얘네들이 그렇다면 책 간행 목적은 뭐 하기 위한 거다? 기독교를 뭐 하기 위한 거다? 전파하기 위한 거다. 갑자기 드라마 제목이 기억납니다. 작년이었나? 구한말을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 아이씨, 갑자기. 너도 다 갔다. 거의라도. 뭐지? 구한말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 있었잖아. CJ에서 나왔던. 아이씨, 걔 배우 이름 뭐냐, 걔. 밥맛이지만 연기 잘하는 녀석. 미국까지 진출하고, 어? 미스터 션샤인. 대충 알죠? 그게 선교사 나오나? 선교사 나와요. 선교사 나오면 선교사 집에 가보면 뭐 있는데 인체학도 있고. 그랬단 얘기예요. 드라마도 9908 때도 됩니다. 자, 아, 그렇구나. 당시 선교사들이 뭡니까? 이런 서양과학을 전파할 수도 있잖아. 그때도 보면 선교사들이 뭐다, 그 치료도 하더라니까. 그죠? 아, 그렇게 했다. 됐니? 그래서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대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과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아담 샤는 이것을 부분 수용했다라는 얘기죠. 맞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 부분 수용했는데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겠지. 그죠? 자, 이제는 키워드를 어떻게 챙겨가는가. 아, 아담샤, 여기까지 아담샤의 책 내용이었죠. 내용이었고, 야, 이 이익이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제 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라는 아담,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네. 아담 샤리의 가장 중요한 말. 뇌가 몸의 뭐를 운동과 그리고 뭐를 지각을 주관한다. 뒤에 나옵니다. 뇌가 주관한다. 뭐까지? 지각까지 주관한다. 오른쪽 짐은 위에서 세 번째 줄, 홉슨의 내두 지각설 나오는 거 있죠. 어? 그림도 한번 언급됩니다. 자, 몸의 운동을 주관하고, 잘 들어내, 셈이 엔드란 표시했지. 뇌라는 녀석이 요것도 주관을 하고 요것도 주관한다 이거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철저히 물리적이죠. 그지? 내가 운동 지각하고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 다음 내가 뭐도 아는 것하고 감각하는 것 됐지? 지각도 맞네요. 그죠? 좌뇌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마누라가 이분가?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부분 수행했다는데 어떻게 수행했는지 여기 핵심이겠지? 자, 뭐라고 했노? 이익은 몸의 운동을 자하 요거는 인정했지만 맞죠? 요거는 못했다는 얘기 맞냐?
이해했지, 쌤이. 그래서 B급 당연하십니다, 여기에. 요놈은 받았지, 상식적으로. 맞네요. 요놈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각 활동은 여전히 뭐다? 심주 지각설. 맞죠? 했을 때, 요 심주할 때 심이 무슨 뜻이다, 이마한테는? 심장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항상 지문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공통점, 차이점 넣은 거 맞아 안 맞아? 무조건 이런 것들은 키워드로 챙겨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아하, 이익하고 누구랑 싶어? 아담샬, 인마는 뭔가를 받아들인 거 맞냐 안 맞냐? 그지? 했는데 뭐를 인정했다? 아, 뇌라는 녀석이 뭐를 했는데? 몸 이거는 지배하는 게 맞는데, 맞는데, 내가 뭐는 지각은 아니었다. 대신 지각을 주다는 건 뭐였다? 심장이었다. 이게 키워드라는 얘기죠. 이것만 해놓으면은 문제 풀 때 굳이 지문을 좀 안 읽어도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쪽이든가 적절한 것이든가 그런 것. 알겠나? 무슨 말인가? 그래서 꼼꼼히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빠뜨리지 않고 읽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로 읽는 겁니다. 아시겠지? 단 한 글자 한 글자를 빠뜨리지 않고 읽어야 되는 것은 뭐다? 소설은 그려야 됩니다. 내가 눈에 얘기했던 겁니다. 소설은 조사 하나에 따라서 인물의 심리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알겠지? 오히려 소설은 정독을 해야 돼요. 비문학 지문은 꿰뚫어야 됩니다. 그 많은 뭐 선생님들이 독해 원리만 하지만 솔직히 독해 원리는 저는 키워드 찾기라고 봅니다. 1문단을 왜 쓰실까? 항상 1문단하고 마지막 문단은 호응 관계가 많아요. 기술 지문에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고. 맞지? 자, 그래서, 아, 가자. 1문단 읽었고 2문단까지 읽었습니다. 됐죠? 3문단. 이익 이후에도 서양과학이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별 볼 일 없었단 얘기죠.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과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어원들이 관심에서도 서양과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과학 지식은 내용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이거 뭐죠? 천문지리 지식이죠. 어? 그런 것만큼 충격적이지도 않았단 얘기죠. 서양 대고학이 야기하는, 일으키는 윤리적 문제도 이것도 됐죠? 신체 말고 수지부모, 불감, 회상, 효지시야라는 효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양에 대한 조정의,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조치도 걸림돌이었다. 됐죠? 특히 천주학 같은 경우는 난리였죠. 그죠? 우리나라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 다음까지. 그러던 중, 이제 시체한기 동그랗게 지났습니다. 당대 서양에서, 자, 지금 벌써 나왔죠. 서구 의학을 받아들인 이익과 최한기가 동시대 무리가 시대 변화가 있었나? 시대 흐름이 있었나? 흐름이 있었죠. 맞지? 그러니까 벌써 16번 정답은 2번이란 얘기. 맞죠? 2번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대체 자, 계속 읽어볼게. 최한기.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자, 최한기는 아담이 아니고, 이제, 홉스가, 홉슨이네. 홉슨이라는 사람이네.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했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것도 이해했지?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던 신체 말고 그거다. 그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했다. 자, 요 지각 쪽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 앞
앞에 있었던 이익은 17세기였죠. 18세기고 17세기에 서양화학이 들어왔고 관심 없었고 18세기 이익, 그 다음 인간은 19세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최한계하고 홉슨도 비교해야 되지만 최한계하고 모두 여러분들이 비교돼야 된다. 이과의 공통 차이점은 또 무엇일까? 그것도 챙겨가면서 읽어야 되는 게 독해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가보자. 최한기의 인체과를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몸기계. 물결인 줄 해두든가, 물음표를 해두든가. 좀 애매한 용어 맞잖아. 뭐지? 몸기계가? 그런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자, 최한기 쪽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게 몸 기계였습니다. 인간의 몸이 뭐예? 기계랍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로 나눠져 있다? 이 인간의 몸은 형체하고 뭐로? 내부 장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했죠? 형체는 뭡니까? 그건 무슨 얘기 아닙니까? 내부 장기는 뭐예요? 내부에서 다 죽잖아? 죄송해요. 장기는 알죠? 오장육부 할 때 그거 얘기잖아요. 대장, 소장 하는 거. 아, 위장, 꼭 그렇게 딱. 그죠? 우린 전부 다 기계입니까? 뭐야, 이 자식 이거? 자, 야, 최한기 참 특이한 것만이 아마니. 어찌 이때, 19세기 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사람들 보면서, 어, 저것들 다 기계. 겉은 형체고 안에 좀 내부 장기가 있는 녀석들이구나. 야, 최한기. 계속 읽어봅시다. 자, 이러한 생각은 홉슨에 져서 전체 신론을 접하는 더 분명해서 하면서도, 몸기계로 형성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자체가 뭐를 가지고 생명력이 있다라고 써놨어요. 생명력이 있는 자발적 운동을 한다. 이거 사이보그인데, 그죠? 지 스스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맞지? 자, 생명력이 있는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 즉, 외부 장치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뭐, 그렇게 건전진독하는 그게 아니고. 됐니? 자, 이제 잠깐. 이랬을 때 좀 더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장치는 뭘까지 했지? 맞죠? 과연 뭘까? 예전에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뭐 연구 자석이 뭘까 했었고. 그지? 그 다음 뭐 진짜, 야, 이게 계속 움직이는 게 뭘까? 원리가. 맞죠? 뭐 하는 거? 자, 읽어보자, 계속. 그는 인체를 뭐와 결합했다? 야, 새로운 연구 또 나온다. 인체를. 무슨 신? 귀신신, 기운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신기. 여기 신기가 있다. 자, 이거 귀신 들렸냐? 이거 뭐야? 갑자기 웬 신기? 자, 일단 됐니? 신기와 결과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요 말 이해했습니까? 기계론적 세계관의 인체관인데 기계론적 세계관의 핵심이 결정론적 인과율이거든요. 즉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는 뭐해져 있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게 결정론적 인과율이에요. 알겠나? 요거는 기본 상식이다. 따라서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잘 들어. 결과를 보면은 그 뭐가 분명해진다.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과를 보고 원인으로 가는 것을 무슨 논이라고 한다? 원론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겠어? 따라서 계속 읽어볼게. 계속 꼬리를 물고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 과정을 연쇄 과정을 대체 계속 원인 가는 것을 끝맺으려면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 된다.
가정해야 된다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봐봐. 잘 들어. 지금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이거지. 운동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왜 할까? 왜 할까? 왜 할까? 왜 할까? 왜 할까? 왜 할까? 어쨌거나 뭔가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그지? 자, 했을 때 뭔가를 하나를 가정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제한길은, 제한길은 홉슨과 달리 얘는 기독교 신했네요. 그죠? 당연히 넘어갑시다. 그냥 했던 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 자, 요놈이 뭔지 몰라도 요것의 최초 뭐다? 원인이다. 이거죠. 자, 옵니다. 신기야. 요 말을 넣어봅니다. 쓰는 줄 압니까? 읽으면 뭐죠? 정신. 여기서 맞나? 오제! 아! 정신이 중요한 거 맞아. 이거 둘이 흔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 제한기는 신기라는 좀 새로운 용어지만 정신 기운. 대체? 정신 기운. 정신 기운이 인간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영혼 같은 것이 할 수도 있겠다. 맞죠? 우리는 그냥 맞아도 안 맞아도 관계없습니다. 지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원종이처럼 영혼인 것 같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될 건 아니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오버슈팅 같은 경우도 그때 여러분들은 기억, 뭐, 그때는 학교 훨씬 더 밑에니까 기억 안 날 겁니다. 오버슈팅 나왔을 때 경제학자들 신문에 날렸어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지문이 이상하대서. 근데 학생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이상하냐, 아니면 지문 그대로 읽나, 그러면. 지문들이 있죠. 맞죠? 그래서 실제 오버슈팅을 알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그 지문을 아무도 이해 못했답니다. 그것처럼. 신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편의상 그냥 영혼, 정신, 뭐를 지배하는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 정도로 이해해보자는 얘기죠. 대체 넘어갑시다. 제한기는 전체 신론에 수록돼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거 나왔지? 자, 제한기는 뭐도 뇌는 분명히 뭐를 주관하고 신체 운동은 주관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죠? 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최한기와 이익의 공통점이 뭐예요? 뇌나 똑같죠? 뇌가 몸의 운동을 주관한다. 맞죠? 똑같아요.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홉슨. 자, 홉슨은 웃기는 녀석이네요, 지금요. 얘는 아담샬에 비해서, 아담샬도 기독교 전파 목적으로 한다 했지만 홉슨은 내가 봤을 때는 기독교 환자죠. 얘는요. 맞죠? 홉슨하고 다른 점은 뇌가 지각을 주관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홉슨은 지금 뭐라 했는가 하면요,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바로 GOD의 섭니다 이런 거죠. 그냥 자, 그런 것들을 부정했습니다. 대신 또 뭐 나옵니까? 신주지각설 또 나오죠. 자, 이때의 심은 요 심하고는 다르죠. 이때의 심이 바로 뭡니까, 이거? 심이 지각 운용을 주석한다. 그러나 종래의 신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종래의 신주지각설은 누구의 거? 이익의 신주지각설입니다. 심장이 지각을 지배한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심을 신장으로 보았던가지 그는 신기를 물어봤다. 요거를 신기를 심으로 보았다 이거죠. 지금 요 차이만. 그러니까는
그닥 지문을 꼼꼼히 안 읽어도 맞죠?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찾으면 되고 이런 것들 찾으면 되고 아, 요 몇 차이만 좀 챙겨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르면 신기, 이제 신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신기가 어떤 것인가. 자, 신기는 영혼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다. 이해했나? 영혼이다 생각하니까. 그죠? 그 다음, 뇌가 신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라 몸을, 뇌나 신장이, 자,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첫째, 육체의 생사와 같이 한다. 맞죠? 둘째, 뭐 한다? 막 돌아다닌다. 그 다음, 또, 신기는 유동적 성질, 이게 바로 돌아다닌다는 얘기고,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배꼽에 몰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아니면은 눈에 몰릴 수도 있어. 화가 날 때 막,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지금. 뭐 그런 식이네요, 그죠? 왜? 계속 뭐 할 수 있으니까?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특정 부분에 몰린다. 지금 뭡니까? 신기의 특징들을 갖다가 지금 나열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 이동하는데, 신기가 뭐 해야지? 균형을 놓았잖아, 이제. 아, 뭐다? 균형이라고 했어. 이런 단어들은 중요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지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 기억까지 나오죠. 신기가 기억 저장하고 신기는 한 부분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 통합하고 그렇다. 넘어가겠습니다. 7문단. 이해하면 나중에 신기 일치부를 지문 열어가지고 찾으면 되죠. 그죠? 그냥 영원이다 정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7문단. 최한계 인체관은 새롭게 정립되었다. 비록 완전하진 않았지만 맹신하지 않고 이제 또 나오죠. 주체적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죠. 맞죠?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의 시도는 의의를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문장은 마지막 문단은 그냥 주체적 수용 의의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6번 정답 2번이라고 했고요. 17번 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 최한기는 홉스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그랬던 거 그렇죠. 몸 기계. 그러다 보면 전체 신동이었나 뭔지 그죠. 이상한 책 보고 뿅 갔다.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이익과 홉스는 내가 아담 샬과 홉스는 아담 샬과 홉스는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누가 기계론적 미로 인체관은 소개 안 했노? 아담샤는 안 했다고 했고, 홉스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네요. 그렇죠. 5번. 주제 군진과 전체 신론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투영된, 당연하죠. 전부 다. 18번 왔습니다. 기억은 이유, 기억. 19세기 전반까지 서양과학의 영향력이 왜 미비했는가, 이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맞죠. 아, 대신문에 있는 말들은 이렇다. 정답 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계를 지적하진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죠. 그냥 그죠. 자, 19번 왔습니다. 최한계의 견해입니다. 최한계의 견해. 선지 딱 보니까 두 개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 맞죠. 기억. 심장은 이거 누구 겁니까? 심주 지각설이라는 이 거죠. 요거는 기억 됐습니다.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 이거 정답이네요. 니언. 인간의 신기는 맞네요. 정답. 니언과 디귿이네요. 니언은 왜 틀렸습니까? 신기는 큰 신기가 있고 작은 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기는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하니까 미친 거죠. 정답. 니언과 디귿입니다. 20번 옵니다.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저는요, 이런 거 나올 때는 일단 보기를 보지 않습니다. 최한길을 알잖아요. 따라서 공통점인데, 일단 최한길 내용과 맞으면 일단 보면 되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2번. 최한기는 사고자기로 나온 것은 틀렸죠, 벌써. 정답 뭐다? 2번입니다. 최한기 사고자기로 나온 것은 어디야? 신기였죠. 맞죠? 신기였어. 21번에 정답 5번. 맹신이라는 신데, 가리지. 맹신은 무조건 믿는 거죠. 자, 1문단부터 6문단까지입니다. 4배 지문이네요. 자, 1문단 가겠습니다. 사무실에 방충망이 날려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에서 누가 고쳐야 할까라고 일단 의문을 던져놨네요. 도입부로서 전형적인 주의 환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 문장. 이 경우 민법에 의하면 건물주가 돈내야 된다는 얘기죠. 세입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계약 조건에, 계약서 안에, 맞죠? 항목으로 또 세입자가 한다라는 그런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나왔죠. 이제 네 번째.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까지 내모합니다. 그 다음 밑줄 거예요.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 다음 또 밑줄 거예요.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그에 대해서 화재 제시인 건 맞아 안 맞아 이제? 되겠나? 전형적인 비문학집 그리죠. 맞죠? 해서 2문단부터 쭉 하는데 2문단 봐봐. 3문단 처음 봐봐.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맞죠? 그지? 그래서 아까 1문단에서 문제 제기했던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죠? 자, 2문단 가겠습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사법이 정의를 했네요. 사법이 있으면 공법이 있겠죠. 그닥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법은 뭐하고 사할 때가 이게 사사롭다는 얘기거든요. 뭐 개인과 개인의 그거나. 대체로 형법이가 민법이다, 여러분들. 대체로. 민법이죠. 맞죠? 개인과 개인 사이 손해배상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법의 영역에서는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네요. 자, 계약, 자유의 원칙. 좀 생소합니다. 뭐지? 일단 껍질치 어떤 거? 계약, 자유의 원칙. 이 어디에? 사법에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의미합시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자유롭기 때문에 이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뭐가 발생할 수 있노? 불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맞지? 그렇게 불법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걸 적용해야 되고 법적 불이익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맞지? 그런 걸 한번 따져. 계약 자유의 원칙은 사법에 있다는 얘기죠. 하기사 공적으로서는 법을 갖다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없겠죠. 맞죠? 자, 계약의 구체적 내용 결정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래, 계약 자유 법칙이 뭔가 이거죠. 그래서 당사자끼리 그냥 스스로 정하는 게 바로 뭐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거죠. 굳이 안 읽어도 되죠 이제. 아, 사법에는 당연히 이게 적용되겠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갑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다는 얘기를 씁니다. 그냥 한번 더 읽어봐. 법률의 규정과 어긋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아까 1문단으로 따진 방법 할 경우죠. 본래 법률에는 방충망은 누가 고쳐야 되는데 건물주가 고쳐야 되는데 계약서 안에서
아, 셋째인 제가 코치겠습니다 라고 한 경우죠. 그랬을 때는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자, 해서 계약 내용 우선 적용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법하고, 법이란 사법하고 이것 중에서 상식으로 그냥 요게 먼저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자, 이제 새로운 용어 나왔습니다. 임의 법규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 여러분 좀 새로웠잖아요. 그죠? 약간 떠올림까지 있죠? 눈으로 씩 가보세요. 3문단에 다섯 번째 줄. 끝. 단속 법규. 동그라미 놓고요. 임의법규 동그라미 두 개, 단속법규 동그라미 두 개, 사문단에 강행법규라고 있더라고. 동그라미 두 개. 항상 저는 뭐 하대? 선구조, 후내용 맞죠? 먼저 숲속에 무조건 안 들어갑니다. 항상 숲의 모양이 어떨까를 먼저 보고 난 뒤에, 그래 들어가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임의법규가 뭐고 단속법규가 뭐고 강행법규가 뭔지 좀 뜯어옵니다. 임의법규, 그 다음에 뭐 단속하는 법규, 강행해야 되는 법규, 뭔가 그죠? 뭔가 좀 얼핏 뭔가입니다. 느낌이. 임의로, 임의로 당사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으니까 임의법규다. 사법은,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아,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아, 그렇구나.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계약으로 했을 때 우선 적용된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임의법규다. 따라서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은 이에 해당한다. 까지 읽었습니다. 자, 3문단입니다.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겠죠. 자, 1문단 다시 올래요. 1문단에 네모치고 밑줄 두 개를 끊었잖아요. 첫 번째 밑줄이 뭡니까?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되는가? 그거는 이 문단에서 설명했죠, 이제. 자, 묻겠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적용됩니까? 사법이 먼저 적용되는데, 잘 들어. 사법이 먼저 적용되는데, 계약 내용에 있으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왜?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되었지? 이제 두 번째, 이제, 하고 이제 법적 불이익에 대한 얘기 맞아, 안 맞아, 이제. 자, 이 법적 불이익이,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랬죠. 자, 이제 첫 번째 갑니다. 했을 때, 기업은 무엇이 우선인가? 맞죠? 그 다음에, 법적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뭐다? 요거는 자, 사법은 뭐였다? 임의 법규였다. 그래서 계약 내용이 써져 있으면 요것을 우선 적용한다. 됐지? 자, 그랬을 때 법적 불이익은 뭔가? 우선 나오죠. 우선. 3문단 두 번째 줄이, 아, 세 번째 줄 우선이죠. 4문단 처음이 한 편이죠, 이제. 자, 그래서 단속법규와 강행법규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법적 불이익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그죠? 자, 읽어보셨어.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자, 여러분 이것도 해놓자. 3문단 두 번째 줄,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 쪽에
네모를 네모를 칠까? 동그라미 길게 해봐. 동그라미 길게. 3문단의 두 번째 줄,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 요거 동그라미 길게 놓고, 바로 뒤에 계약의 효력이 부정, 요거 동그라미도 길게 해줘. 요렇게 해두면 된다. 했니? 했을 때 첫 번째 동그라미 길게 하는 것에, 여기 우리가 동그라미 두 개 한 거 있지? 뭐지? 단속 뽑기, 요로 화살표를 보내고, 계약의 효력이 부정 쪽에는 밀어 보내라. 뒤에 강행법규 쪽으로 화살을 보내세요. 읽으면 이해될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정을 뭐다? 단속법규를 한다. 그래서 자, 그렇다. 공인중개사가 이제 해가지고 확신을 모를 것 같아. 예시까지 나오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만약에 토지를 갖다가 매매하는 사람 아니가, 매매할 때 지가 중개해주는 사람인데, 지 땅을 팔았다는 얘기야. 뭐 계산은 그 맞아, 안 맞아? 그랬을 때,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다. 자, 요거는 방금 그 같은 경우는 벌금은 있었지만은 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는 얘기죠. 땅을 구입한 사람들은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지가 부당이익 책임질 수도 있잖아. 그지? 그거는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기 무슨 말이고, 그 A 땅을 공인중개사라는 인마 땅이야. 이 땅을 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렇다면 공인중개사한테는 판 것에 대해서 뭘 매기고 벌금을 매기고, 갑은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사주인데 그에 대해서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라는 얘기죠. 이 땅의 소유권을 갑한테 넘겨라는 얘기입니다. 즉 계약은 그대로 가지라는 얘기죠. 계약한 것에 대해서. 됐니? 저 같은 강행법규 같은 경우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겠네. 아주 계속 읽어보자.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봐라, 계약조차도 뭐다?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상대에게 급부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만약에 토지를 팔았다면 그 이익은 부당이익에 해당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다. 봐라, 공인중개사가 집단 판 것은 약간 범벅 긋고 의사가 아닌 녀석이 의료인이라면 정말 큰 부정 맞죠? 그렇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도, 자, 이것도 두 가지 나오죠. 부당이득 청구권이 될 때하고 안 될 때를 얘기할 수 있죠. 또 자, 안 되는 경우가 뭔가 옮는다. 급부의 내용이 위조 지폐 제작처럼, 즉 이미 계약을 할 때 얘는 피해를 입은 녀석이 모르고 한 거고 얘는 피해를 입은 녀석이 모르는 게 아니고 지도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한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얘는 모르고 피해 입은 거지. 그러니까 피해를 돌려줘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렇지만 얘는 지가 사기친 거 맞아, 안 맞아? 그다음 지가 만약에 돈 100만원 투자했다더라도 그 100만원을 돌려줄 리가 없죠. 맞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위조 지폐 제작처는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진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까지가 2, 3, 4, 5문단. 이 문단은 한 덩어리로 그냥 사법은 이미 법규다라고 얘기했고요. 3문단의 단속법규와 4문단의 강행법규를 얘기하고 난 뒤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어떤 경우에 생기고 어떤 경우에 생기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6문단 왔습니다. 이제 주어가 국가가 없네요. 국가가 이렇게 계약에 개입하죠. 맞죠? 특히 어느 계약에 개입했습니까? 단속법규도 마찬가지지만 강행법규 완전히 개입했죠.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최소한도 제한,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22번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인위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과 관대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맞네요. 인위법규가 단속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 원칙에 더 부합한다. 3. 단속법규로 국가가 단속법규입니다.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정답 3번입니다. 24번 문제. 위권을 참고할 때 1문단에 제시된 물어 기업. 충분히 수백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계약서 방충망 수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해야 되고 맞죠? 기업 맞아요. 니어는 왜 틀렸습니까? 넘어갑시다. 네, 기업과 니것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24번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이라 했어요.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은 전부다 뭐다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어야죠. 정답 1번이고요. 25번 윗글을 참고할 때 잘 했네요. 자,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밑줄 거봐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참 도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뭔가가 이미 이것들은 벌써 범죄를 저지르고 했네.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했다. 이거죠. 농지법을 위반 내보치세요.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판결이 뭔가 봅시다. 첫째, 법률이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벌금 부과. 둘째, 농지 임대차 계약은 무효. 셋째,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1년 동안 받은 뭐를 사용료도 개내라. 넷째, 빌린 사람도 문제 있는 거 많이 안 많니? 그 이익을 뭐 해라? 금마한테, 빌려준 사람한테 개내라.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죠. 맞지? 1년 동안 누구는 헛질을 했습니까? 보니까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인마 B는 완전 헛질을 한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적절한 것 찾습니다. 1번 사법 적용 받죠. 2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까지만 읽고 또 B에게 벌금 부과하는 것은 효력 인정했죠. 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자. 3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속법규가 아니고 무슨 법규다 이거는 강행법규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정답 3번이다. 정답인 것은 확실히 정답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나머지 2번이 왜 안 될까 4번이 왜 안 될까 고민하지 말고 정답은 정말 정답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죠. 26번에 의무를 진다 했습니다. 쉽죠? 의무를 지는 거나 부담을 지는 거나 동일하니까 정답 5번입니다. 자, 27에서 31번 각 고문의 휴전선이라는 시인데요. 정상도 고교 과정이 있는 작품인데요. 이 시는요. 산문 형태로 되어 있는 시죠. 시 제목이 뭐였다? 휴전선이죠. 당연히 뭐하고 관련되겠니? 6.25 전쟁 남북 분단하고 관련되겠죠. 박봉의 휴전선은 그냥 분단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어디가
38선 근처를 생각하면 됩니다. 비무장 지대 거기.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살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앞 미래의 전쟁이죠.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 쓰는가? 가! 쓰는가? 해서 이 시는 1년부터 마지막인가에 전부 다 가분이 뭐뭐 한 가지. 표현법은 뭐다? 서리법이고, 쓰는가는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좀 강한 부정을 나타내죠.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맞죠? 그래서 미래의 전쟁 위험이 이렇게 항시 도사리고 있는데, 이 상태로 우리, 요런 꽃, 꽃은 우리 민족을 뜻하면 이해하면 됩니다. 분단상, 분단의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 민족. 해서 1년하고 마지막에는 수미 상관이 되었고요.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싫으시죠? 이 조선 한반도는 이미 고구려 같은 그 우울한 기상과 신라의 화랑도 같은 이야기조차 없는 것. 맞지? 하늘은 남북이 하나인데, 그래서 하늘은 땅하고 지금 이제 대조되는 공간이 되고요. 우리는 불안해진다는 얘기죠. 모든 유형은 지난 전쟁이죠. 그 다음에 3년의 제일 것, 요거 빨간 것 끊어라.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이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요거는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이 작품이 안 나오고 다른 선택지 나올 때 분단의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단의 안타까움. 국토 수준선을 어디에 짓대도 정맥이 끊어졌다고 해요. 언젠가 한 번은 불과, 그러니까 징그러운 바람은 1년에 있었던 천둥같은 화산과 동일한 미래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읽었다라고 가정합시다. 27번 문제. 1번 맞는 말이고, 가금만 봅니다. 2번 틀렸죠? 3번 맞죠? 가금만 보면은 4번, 5번 미쳤죠? 그지? 5번에 뭐 교만한테도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상황을 직시하고 보니까 설마 대한항공이 우포도 부학세 이 더금 얘기 나오는 역사적 상황 맞을까? 좀 의심스럽고. 그죠? 그 다음 김기림의 줄 온천행 하는데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게 아닌 것 같는데 정답 1번이고요. 28번 문제. 1. 가는 서리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무조건 맞죠. 2번. 가는 시간 흐름이 아니었죠. 2번이 아니고 3번. 3번 X. 4번. 가는 동일한 식으로 반복인 거 맞네요. 가 동그라미. 5번은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어쨌거나 3번 아닌 게 정답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29번 문제. 1번, 2번, 4번, 5번이 다 맞아요. 가. 3번은 가가 틀렸습니다. 끊어진 정맥은 유연을 이겨낸 삶의 의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을 제외하고 1, 2, 4, 5번 다 맞기 때문에 다른 작품 보면서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었죠. 나아가. 우포는 왁세.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소리 완성을 못했다는 얘기죠. 신명 한자락에 막걸리 한 사람이 그 말이 든 힘들어가기 이상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를 내리치는 한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더니. 자, 오늘은 빨간 거, 위쪽. 오늘은 시제는 누굽니까? 우포도 왁세죠. 왁세. 자, 왁세 울음 제목처럼. 소리꾼은 소리하는 사람이지. 왁세는 우는 것만이 안 맞니? 오늘은 왁세 울음이 되었죠. 과거에는 이런 사내였는데, 맞죠? 그래도 이 사내가 죽어서 뭐로 부활했다는 얘기입니까? 우포도의 왁세로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 울음으로 되어 우황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는 둔치 그 눈부신 복부리에 자원형 꽃불 질러 넣는다. 요거 물결 해볼까? 자원형 꽃불 질러 넣는다. 자, 이까지가
한 장면 정도를 이해합시다 그냥. 자, 어떤 스토리입니까? 대단한 판소리꾼이가 그냥 저냥 판소리꾼이가 그냥 저냥 판소리꾼이죠. 그래도 평생 소리한 사람은 맞아 안 맞아? 그죠? 그 사람이 죽어서 지금 뭐가 되었다? 우악세가 돼가지고 울음을 한바탕 울었더니 이 우편역 전체가 뭔가 허드러졌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죽어서 들금했네. 두 번째 장면 가겠습니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 단신.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은 흔들곤 했다. 늙은 북쟁이라도 만나면 어깨에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평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우포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해서 장면이는 이제 그가 득음했다는 것을 보충 설명하고 있죠. 됐습니까? 죽어서 득음했다는 얘기. 세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소목, 장제,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에 들어가는 저 왁새들. 또다시 한 번 더 네모, 왁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믿죠. 판소리를 3시간, 4시간 동안 끝까지 다 하는 것을 완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소리꾼은 등급도 못하고 그냥 좁게 한 대목 절창만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지? 그런데 이제 왁새가 이제 끝나고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을 뱅뱅 돌면서 돌아가는 저 소리꾼의 영혼의 신연이 우포늑군 자체로 대충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죠? 자. 30번을 보기를 읽고 풀었으면, 읽었으면은 더 감상이 잘 됐을 겁니다. 항상 모르는 작품이 있으면 이렇게 보기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대체 무슨 말인가? 보기를 읽고 시를 이해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었죠. 자, 일단 27번은 확실히 정답 1번이었고, 자, 28번에 3번 보니까 시선이동도 없었죠. 정답 확실히 3번이네요. 30번 왔습니다. 왜 5번이죠? 뭐가 틀렸습니까? 대비가 아니죠. 대비는 차이 아닙니까? 그죠? 대비가 아니고 같다고 봤죠. 그지? 그 다음에 다학을 말해드리죠. 다학을 봅시다. 김기림이라는 시인이 쓴 수필인데요. 죽을 원천행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금방진이의 사람이 네모 오심암. 이게 글 읽었더니 이게 기행수필이거든요. 기행은 여러분들 무슨 단위로 읽어야 되는가 하면 여정, 견문, 감상을 읽어야 되거든요. 인마가 언제 무엇을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뭘 느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인마가 여정의 장소가 뭡니까? 무슨 바위죠? 오심암이라는 바위네요. 그보다 조금 겸손한 누구는 마음을 씻는다, 세심함이라고 불렀다 한다. 기운차게 일어선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둥근 골짜기 열어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짙은 단풍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 그것을 선을 두는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상을 입고 간 흉급인 듯, 필요 없는 말 되네요. 밑에 줄 거라.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놓은 예술의 극치다. 어쨌든 오심암 와서 이마 감상 뭡니까? 지기네! 됐습니까? 대충 읽어. 그 다음 문단. 아, 중략 바로 앞에 봐봐라. 중략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또 그 속에 엎드린 밑줄. 먼지 낀 내 마음. 제일 끝에 밑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뻔한 것 많이 안 맞니? 아, 오심암이라는 거 가보고. 와, 아마 계절이 언제지 지금? 그 파겠나? 계절 가을이다. 가을이 오심암 보고 우와, 이런 판타스틱한 장면이 있다니. 그게 더럽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겸손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다? 세심함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을 세수하는 바이다. 맞죠? 자, 그 다음 중략 이거 가겠습니다. 차디찬 바위에 신발을 두고 나가라.
어쨌거나 제일 끝에 내년에는 벗을 데리고 또 오겠다 이거죠. 자, 꼼꼼히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29번 우리 확인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했더니 29번 아 1번 틀렸었죠 아까. 왜 천둥 같은 화산은 미래에 일어날 전쟁이었어요. 초래 한이도 아니고 초래 알이죠. 정답 2번이네. 그 다음 31번 문제 정답 4번이죠. 말도 안 되는 건 이거는 만약에 작품을 안 봤다 하더라도 무슨 알겠나? 작품 까먹고도 여러분들 한 5년 뒤에는 봐도 선지만 안 봐도 답은 4번입니다. 설마 자연이 뒤글처럼 작으면 이거는 정말 교만한 식이죠. 그지? 정답 4번입니다. 서경별 목소 안 해도 되죠. 자, 32번 왔습니다. 1번 맞아 안 맞아? 서경별 곡에 서울지가 있는 곳이죠. 평양. 2번 질산배는 지 생계수단이잖아. 그것까지 버리고서라도 님을 쫓아갔는데 이번 틀렸죠? 3번 울면서 이건 누가? 지가 울면서 간다는 얘기였죠. 3번 틀렸죠? 4번 존이노이다는 화자 소망 맞죠? 5번 그치니까는 어이구 아니죠? 그죠? 1번 아니면 몇 번이다? 4번이죠. 됐지? 그 다음에 과학을 관련해서 또 풀 수 있는 게 있는가 보세요. 34번 오죠. 1번 맞아 안 맞아? 아, 네. 구슬이 변할 수 있는 걸 상징했나? 네. 그랬나? 난 처음 들었는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한들 그 구슬을 이은 끈이야 깨지겠습니까? 막 끈이야 떨어지겠습니다. 이죠? 그래서 선지일본에서 구슬이 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아도 무방은 하겠지만 내가 출제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잘 떠나 지금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이 작품을 쓴 이유는 구슬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뭘 강조했노? 구슬을 입고 있는 끈을 강조한 거잖아. 그래 끈은 절대 맞지 않는다. 그래 끈의 불변성을 강조했지. 그렇다고 구슬이 이질을 하지 마라. 문학작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말 됐나? 학교 내신 같은 데서는 비겁하게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 끈이야 떨어지겠을 때는 구슬은 깨지지 말지 관계없지만 그다 구슬은 가변성을 강조하고 끈은 불 이게 아니고 끈의 불면성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그냥 그래서 저는 보았을 때 그냥 34번 1번 그냥 넘어가죠. 2번 보면은 미쳤죠. 정답이죠. 맞죠. 그래서 1번이 난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게끔 지랄하든 말든 알겠지? 난 뭐만 찾으면 된다? 가장 맞는 거와 혹은 가장 틀린 것만 찾겠다는 얘기죠. 이게 제 푸는 문학 방식이에요. 항상 비문학은 제가 그래 푸는 게 아니고 비문학은 키워드 관련해서 그래 푸고 문학 작품은 창작의 목적이라든가 그 작품에서 전체로는 분위기라든가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됐니?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뭐 그냥 풀어요. 그 다음에 나학을 보면은 조위에 뭡니까? 만분가죠. 무슨 가사입니까 이거? 유배 가사였죠? 알아두세요. 조위의 만분가는 유배 가사인데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한계 처분이고 이 몸이 사라져도 옥황한계 처분이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혼백조차 흩어지고 공산의 해골같이 인자 없이 뒹굴다가 곤륜산 제일봉의 만장송이 되어서 바람이 뿌린 소리 이불기에 들리기나 뭐 임금한테 뭐 해도 다 옥황한계 처분이로다까지 한 문장이에요. 얘는 말이 많지 그만큼 유배지에서 할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리 삼아 임금님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되어서 설중에 혼자 앞에서 침번에 시드는다 했을 때 불쌍한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까? 이까지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 백구 건대서 건덕궁에 가고 싶다. 건덕궁 누가 계신 곳이겠냐?
임금 계신 곳이겠죠. 32번에 1번 틀렸죠. 정답은 4번이고요. 33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 무슨 가사라 했노? 유배가사죠. 5번에 틀렸는데 제외한 순간이 아니고 임과 제외하고 라는 것은 자기의 소망이죠. 맞죠? 자, 그 다음 1문단부터 5문단까지입니다. 건강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혈변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니까는 뭐 제작 키트의 효율성 얘기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치? 빠르고 돈 적게 들고 정확하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빨라야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뭐 이라크나 중동지역에 있었다는 얘기지. 바이러스 의심되는 사람인데 그자 그게 한 달기에 넘을 거니 그지 바로 나와줘야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키트 그죠. 그렇다면 얘는 그 바이러스가 있는 거 없는가만 확인하면 되죠. 감기가 있는 거 없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특정 뭔가가 있는 거 없는가 그것만 딱 따지는 거 맞지 않냐. 그러니까는 보통 TV 같은 거 보면 키트가 뭐만이라고 임신 뭐 해가지고 줄 두 개 있고 하는 거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자 계속 읽어보자.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자 이제 우리가 아는 용어들이죠. 항원, 항체 반응을 자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말입니다.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이다. 항원이 있고 그 항원에만 그러니까는 요놈이 있는가 없는가만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자 그렇다. 자 그래서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요것을 제조하는 제조 기술이 발전했다는 얘기야.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LFIA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해서 이거의 화제가 2문단 동그라미 두 개 LFIA 키트. 자 이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얘기만이 안 맞네. 어쨌거나 이 키트의 과학기술의 핵심은 바로 뭐다? 항원, 항체 반응이고 맞지? 그래서 항체 제조기술이 발전했다는 얘기죠. 하여튼 여기서만 탁 뒤한테만 딱 들어맞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란 얘기죠 지금. 이 문단 옵니다. 이 문단인데요. 화재의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자 이거 상식적이다. 키트를 담그는 곳 시료는 뭐다 방금? 액상이라고 했어요. 액상. 그러니까 뭐로 돼야 돼? 액체 상태에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키트가 뭐 이래 생겼다면 이걸 어디에 액체에 담근다는 얘기예요. 액상의 시료랍니다. 이거를 시료. 자,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 바이러스란 바이러스 아니 임신 여부란 임신 여부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A 키트는 가로로 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다. 그래서 이 구조는 방금 보다 시료, 그 다음 또 뭐, 결합, 패드, 반응막, 그 다음 또 뭐, 흡수 패드,
이렇게 길게 긴 네모박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 당연히 그렇다면은 뭐 항원 항체 반응해가지고 뭔가 나타나야 되는 것 어디겠노? 반응 막이 되겠나? 그죠? 뭐 여기서 뭔가가 나타나겠지. 시력편이니까 시력 쪽이 다 보겠지 이건. 자 읽어보자.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력패드에서 흡수된 시력은 됐죠? 흡수된 시력은 결합패드에서, 자, 결합패드에서 뭐와 함께? 복합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 복합체가 뭘까지인지, 그죠? 복합체와 함께 어디를 지나? 반응막을 지나서 이제 이 시료에 다 안 온다는 얘기죠. 남은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패드로 이동한다 했어요. 그렇다면 흡수패드도 시료를 뭐하고? 흡수하고 시료패드도 시료를 흡수하는 이건 시료가 80% 한다면 이거는 여분 이제 20%를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였나? 갑자기 나왔던 결합패드에 있던 뭐였나? 복합체였지. 그래서 나오죠 이제. 결합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 나요, 입자 또는 형광비드 등의 표지물질에 자, 표지물질에다가 특정 물질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 복합체라는 거야. 자, 여기서 표지 물질은 뭐뭐뭐였는 방금. 금, 나노, 입자 혹은 형광, 비드라고 했습니다. 그런 표지 물질에 뭘 묻혔다는 얘기죠? 어떤 특정 물질을 묻혔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이 피트는 무슨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 거라 했노?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한 거라 했지. 그렇다면 이 특정 물질은 아마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제? 맞죠? 자, 계속 읽어보자.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여져 있는 요런, 그죠? 표지 물질은 이제 색깔을 내는데,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서 종자, 이거는 이제 반응막에서 빨리 안 나는 거는 발색을 한답니다. 어? 색깔을 낸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표지 물질의 키트 방식에 따라 종자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이 모양으로 두 가닥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자, 이제 반응막의 구조다, 지금. 반응막이라면 이게, 반응막은, 자,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이니까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이고, 자, 이게 바로 뭐다? 검사선이다. 그 다음에, 어디에? 다른 가닥은 뭐다, 이게? 표준선이다. 무슨 선하고 무슨 선이 있다? 검사선하고 표준선이 있대. 자, 그래서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 때 나타난 반응선을 통해 목표 성분이 이런 바이러스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했으니까 이 검사선에서는 이거는 빨간 걸 쓰겠네. 목 타겟이 되는 성분의 유무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뭐가 검사가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란 얘기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여기서는 무조건 뭐다? 색이 나타난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목표 성분이 있으면 뭐 색이 있든가 없든가 나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키트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색이 있든가 없든가는 이제 목표 성분이 유무와 관련된 얘기죠.
따라서 반응막은 잘 들어라. 정상적으로 통과했으면 무조건 선은 몇 개 이상이나? 한 개 이상이 돼야 되죠. 어디에 있는? 표준선에 있는 선은 무조건 하나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선이 하나도 안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거는 검사가 잘못 진행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되겠지? 그 다음 읽어볼게. 3문답. 자, 이제 구조는 되었고요. 이제 뭐다?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무슨 방식과 무슨 방식이 있는지. 직접 방식과 무슨 방식이 있다? 경쟁 방식이죠. 맞죠? 했을 때, 자,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이 있는데, 방식에 따라서 요 검사선에서 발생 여부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발색이 되고, 발색이 안 되고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뭐 있기 때문에 경쟁관계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지문을 읽어보면요. 계속 읽어볼게. 세 번째 줄입니다.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다 이거죠. 자, 봐봐라. 이 특정 물질은 항체 항원 반응에서 요건 이제 우리가 개발된 뭐다? 항체를 갖다가 여기에 넣는다는 얘기죠. 알아둬라. 특정 물질은 뭐다? 항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 여기서 목표 성분이 뭐예요? 항원. 병원균 얘기하죠, 지금. 항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이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단된 효과는 이해했지, 그죠? 한편, 경쟁 방식은,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그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정 물질에 뭘 넣고 항체를 넣고 여기서는 특정 물질에 그냥 항원이라는 목표 성분 그 자체를 넣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목표 성분 들어오면 항원 항체 반응이 아니라겠지. 한번 읽어보자. 경쟁 관계니까 서로 경쟁하니까 다른 항체만 나가지고 항원 두 개가 서로 경쟁하려고 막 부르실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여,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해가지고,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해가지고, 이제, 서로 뭐 한다? 경쟁한다는 얘기죠. 됐지? 실제 그다? 그래, 된다는 얘기죠. 그래, 돼가지고, 했을 때는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겼죠? 자, 그래서 직접 방식에는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이거는, 라지 세균인 거야. 그죠? 세균은 라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 물질처럼 목표로 쓸 게, 이거는 스몰한 것, 크기와 관련된 얘기죠. 그런 것들에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라고 할 건데, 그죠? 아마 이거는 작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미세한 것들은 그냥 여기에 항체를 발라놔도, 미세한 병균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잡아내기 힘들 거 아니가. 근데 미세한 거를 같은 걸 받아보면 양이 많아지지 이제 요거 이해했지 그죠? 나름 때도 잘 생각하지 그죠? 그래서 그렇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항체를 받았을 때 항원 자체가 이 새끼는 크니까 쉽게 반응할 거고 요거는 작으니까 같은 놈을 여러 개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지? 나름대로 이해됐습니다 이것도.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계 아이들은 그냥 쉽게 이해할지 모르겠고요. 나는 자연계가 아니라서 힘들게 이해합니다. 자, 4문 단어입니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이제 정확성도 중요한데 한편 이제 관련에 대한 얘기다. 정확성과 관련되는 정확도라자 정확도의 한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뭐하고 양성 판정과 음성 판정입니다. 음성 판정이죠. 쉽습니다. 이거는 뭐고? 목표 성분이 있다. 목표 성분은 어려운 겁니다. 병균이나 항원 있다. 이거는 목표 성분이 뭐다? 없다. 그럼 우리는 무슨 판정이 좋아요, 항상? 이 판정이 좋죠. 음성 판정. 그런데, 자, 두 개가 있다. 진양성과 위양성, 진음성과 위음성이 있다니. 쉽습니다. 있다를, 뭐, 영어 뭐라 하지? 뭐라? 뭐랄까요? 이름 지금 많았거든. 포지티브랄까? 이 지금 그거 있거든요.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그 다음에 트루하고 폴스. 해가지고, 뭐, TP, 뭐, TN, F, 있어요, 이런 거. 나 하도 뭐 질문 이상한 질문도 많이 해가지고. 자, 이, 그러니까, 있고, 있다지. 이게 말이, 있고, 맞다. 어? 있지만, 뭐다? 틀렸다. 이기신다? 이거는 뭐 하지 마. 없지만, 뭐 했다? 없지니까, 참이잖아. T. 없지만 맞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까? 없지만 맞다. 이게 무슨 뜻이야, 없지만 맞다. 뭐. 잠깐만.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지능성. 어, 씨. 목표 성분이 이상하네. 없고 맞다지. 그래. 자, 없지만 얘는 지금 뭐다? 틀렸다. 됐어. 그거를, 제 생각이 아마 이거를, 포지티브 했고, 이거는 네거티브 했고, TF 이래가지고 나왔던가 아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런 지문들이, 기술 지문 같은 거 보면은, 나와요. 자, 그런데 4문단 봐봐라, 제일 끝에. 현실에서. 자, 그 다음 뭐가 오류고? 이거 오류잖아. 위양성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하니까, 무슨 키트든 간에 뭐는 생긴다? 오류는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정확도 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거 꼭 정리해드릴게요. 정확도, 또다시,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개념과 무슨 개념이 나오는 민감도와 초기도가 나오죠.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하는 거지. 그제? 그러니까 민감도는 있는데 있고 만 거. 맞다지. 그 다음에 특이도는 없을 때 음성으로 판단하는 거. 없고 맞다였지. 맞죠?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거나 특이도가 높으면 이만한 잘 파악인 거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되겠지 그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높다라는 얘기하고 민감도가 낮다라는 얘기도 이해되겠지? 지금 그렇다면 뭐가 이제? 자, 그래서 5문단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다 했죠. 여러분들 선생님
좀 이해가 안 되지? 하나만 하지. 민간 것만 따지도 정확한 것 맞냐 안 맞냐. 근데 특이도는 왜 따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같이 스몰 같은 경우는 안 나타난다 했죠. 그지? 그 다음에 병이 있는지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 상황이 있을 것이고 없는 것을 선호할 때도 있겠죠. 지금 맞지?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특이도도 따지고 민감도도 따진다 그 얘기 같습니다. 35번에 왜 3번이죠? 효도선은 무조건 뭐 돼야 된다? 발색됩니다. 그죠? 30번 기억은 직접이고 이어는 경쟁입니다. 봐봐라. 직접은 경쟁과 달리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항체하고 뭐다? 결합을 하죠. 정답입니다. 2번에 틀렸는가 봐. 직접은 경쟁과 달리 시료에서 만약에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 결합은 당연히 있죠. 3번 표준선 도달하기 전에 검사선에 도달한 것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맞죠? 모든 게 다 그렇고 그 다음에 반응막에는 뭐하고 뭐가 있노? 검사선하고 표준선 두 개가 있다 했지. 근데 아무런 반응성도 나타난 것이 아니라 뭐든지 뭐를 있게 되어 있습니까? 표준선을 있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맞죠? 5번도 뭐 틀렸습니까? 표기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특정 물질과 결합하죠. 특정 물질과 결합하게 됐습니다. 맞죠? 목표 성분은 특정 물질과 결합하게 돼. 특정 물질이 항체를 안 된다. 그죠? 37번 갑시다. 봐봐. A 모르겠고 B 한번 봐세요. 뭐가 많을수록 특이도가 높다 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뭐고? 지능성이 돼야 되죠. 1번 아니면 몇 번이다? 4번. 4번이죠. 지능성이 높던가? 뭐가? 지능성이 높던가? 봐봐라. 민감도는 요거 관련되지? 특이도는 요거 관련되는 거 맞냐, 안 맞냐? 이것이 높고 이것이 높아야 되지? 그렇다면 지능성이 높던가 위양성이 마음대로 낮으면 되지. 하트 말이지. 자 그렇다면 이게 위양성이 높거나 뭐가 낮으면 돼? 위험성이 낮으면 되지. 그래서 37번 보기를 봤더니 검사 결과 A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고 있거든. 이번에는 적은 거야. 그래서 적은 거는 위험성은 적어야 되지. 위양성도 적어야 되지. 그래서 민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도는 요게 민감도라 이거 요게 특이도라 했죠. 맞죠? 그래서 특이도 같은 경우는 지능성이 높거나 위양성이 낮으면 특이도가 높고 됐냐? 그 다음에 민감도 같은 경우는 지향성이 높거나 위험성이 낮으면 되죠. 되겠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정답 4번이고 38번 갑시다. 자, 두 번째 주 보세요. 살모넬라균이 뭐예요? 세균이죠. 라지입니다. 무슨 방식? 직접 방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 보세요.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로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였죠. 오염이 의심되는 것을 해가지고, 아, 그렇다면 뭐를 찾아야 되는 말이지? 입고 맞아야 되는 거, 그래, 오염 되는가 안 되는가 파악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만 민감도 측정해야지. 맞죠? 그래서 아, 이 균은 지금 다섯 개로 이거는 민감도. 그러니까 봐봐라 밑에서 네 번째 줄, 아, 세 번째 줄. 살모넬라 균만을 신속하게 검출한다 했지. 없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맞죠? 균이 있는 것을 검출해야 되니까, 그죠? 이거는 뭐다? 민감도. 자, 어쨌거나 민감도까지 몰라도 정답은 2번이죠. 왜? 표지물질에 균을 붙이는 것은 이거 뭐예요?
이거 경쟁 방식이었죠. 자, 그 다음 갑니다. 39번. 원고집자는 지문이 좀 쉬운 편입니다. 읽지 않으랍니다, 이런. 39번의 정답 3번, 40번의 3번, 41번의 1번입니다. 안 해도 되죠? 42번. 자, 정답률이 66%네. 왜 정답이 이게 낮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보세요, 42번. 보기는 원고집전 2번의 1부인데,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했는데, 4번 보세요. 참 원고집에게 개가 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이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이 발화는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데 하는 게 용서하고 난 이후에, 뭐라 얘기하는, 용서를 딱 해주고 난 이후에, 앞으로 일을 막에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맞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서로 관계 잘못되었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기다의 한계령인데요. 이 작품도 유명한 작품 맞습니다. 한계령. 양희연이 노래를 소설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시를 소설로 만든 것도 있고요. 그죠? 이거는 노래하고 소설인데, 한계령이 있듯이 차갑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리미티드, 한계를 느꼈다 할 때 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씩 리미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다가 한 번씩 부닥치게 되는 어떤 절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담담하게 다루고 있는, 정말 누구답게, 양기자답게 다루고 있는, 소시민의 삶을 다루고 있는 소설가거든요. 자, 어린 시절의 친구 은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했던 나 봉거라는 1인칭.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은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자, 첫 문장 다시 읽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은자가 누구죠? 어린 시절의 친구. 어린 시절의 친구다. 첫째. 둘째, 뭐다? 은자가 내 소설의 주인공이라. 그렇다면 어린 시절 이퀄 뭐단 얘기입니까? 은자란 얘기죠. 오른쪽 지문. 중략 찾았습니까? 중략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다. 찾았나? 누구는 변했지만 바로 앞에. 큰오빠. 자, 이 소설에서 큰오빠는 이 집의 가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절에 온갖 고통, 힘든 걸 다 겪어가면서 동생들을 키워낸 이 집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자식이란다. 동생들이 다 컸잖아요. 얘는 지금 소설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큰 오빠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때. 사업을 빌려가지고 허구한 날 이제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못 느끼니까. 무슨 말 알겠니? 술만 마시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거든, 방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 이 소설 속에 이 작품의 주인공이 납니다. 얼마나 실망했겠니? 그러나 은자는, 자, 아까 동그라미 끝에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했죠. 그 문단 제일 끝에 보세요. 만약에 부천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고 오려면 은자도 변했겠나 안 변했겠나? 변했겠지. 밑줄 거라.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자, 은자는 바로 뭐다? 고향은 표지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까지는 고향하면 지금 뭐가 떠올랐는데? 큰오빠 맞니 안 맞니? 근데 큰오빠가 고향에 있는데 계속 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는 모습 하니까 나의 어린 시절 큰오빠는 정말 하나의 신과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거대한 존재였는데, 형편없이 허물어진 모습 보니까 그 고향의 모습도 파괴된 거 맞니 안 맞니?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은 누군데? 상고거리 하고 있는 은자인데, 은자는 지금 부천 쪽에서 솔직히 뭐 그냥 삼류 가수가 돼가지고 뭐 자기는 변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주인공이 나는 보기 싫은 거 맞냐 안 맞냐? 은자가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고향을 계속 가지고 싶어서죠. 지금 요 강의 이해되고 있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오른쪽 지문 제일 밑에
만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은자를 만나버린 뒤에는 맞죠?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사라지고야 말기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해했죠 지금요? 그런데요 요즘 또 핵심만 딱 잡아도 여기다 보면 되겠죠? 자 43번에 1번이었고요 44번에 5번 45번에 2번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